제주도 시골 이장의 파워는 육지보다 훨씬 셉니다. 마을 발전 기금 3억 5천을 받고 모자라서 뒷돈으로 2,700만 원까지 받아 챙긴 이장이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에 있는 조용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언론에서 뉴스로 나왔기 때문에 마을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태양이 두 개일 수는 없는데 예전에 이 마을은 이장이 두 명이나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마을 근처에 들어서는 동물 테마파크입니다. 이걸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완전히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반대파 쪽에서는 새로 이장을 선출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 투표를 다시 했습니다. 이장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내가 이장인데 또 무슨 이장을 뽑느냐. 주민들이 새 이장 투표를 못하게 마을회관 문을 잠궈버렸답니다. 이장이 사업자한테 마을 발전 기금을 3억 5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 시골 지역에 뭐 이사를 가도 그렇고 거기서 무슨 사업이나 공장을 하려면은 주민들한테 반드시 마을 발전 기금을 듬뿍 내놓아야 됩니다. 주민들 전체한테 동물 테마파크 들어서는 데 대해서 찬성 반대 투표를 해보니까 77%나 반대를 했답니다. 그러면 민주주의적인 절차에 따라서 과반이 반대니까 우리 동네 전체 입장은 테마파크 반대다 이렇게 의견이 굳어졌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동물 테마파크 사업자는 상당히 깝깝하겠죠. 그래서 방법이 없나 이렇게 찾아보니까 있죠. 네, 바로 이장을 돈으로 매수하는 겁니다. 사업자가 돈다발을 싸들고 이장님 댁에 찾아가서 이장님 우리 사업 잘 진행되도록 주민들 좀 설득해 주세요 이러면서 뇌물을 2,700만 원이나 갖다 바쳤습니다. 옛날 드라마에 똠방각하 그거 기억하십니까? 네, 그거 보면은 완장 딱 차고 마을에서 완전히 대통령 행세를 하고 다니면서 온갖 행패를 부립니다. 여기 조감도 보시면은 동물 테마파크 규모가 엄청납니다. 제주도에는 조그만 건 있지만 이렇게 큰 동물원은 없습니다. 여기는 곶자왈 부근에 있는 사업부지입니다. 면적이 17만 평이나 되는 이 땅에다가 초대형 동물 테마파크 공사를 시작했는데 안내판에 보니까 공사를 201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 반대가 하도 심하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동물원 짓는 사업은 포기를 하고 대신에 휴양 숙박시설, 글램핑장 이런 거를 짓는 걸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제가 여기 사업부지에 와보니까 마을하고는 거리가 제법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부지 위치가 마을에서는 4차선 국도를 건너와야 됩니다. 여기 동물 테마파크가 생긴다 해가지고 마을 사람들한테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진입로가 마을을 관통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을 옆으로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동물원은 축사처럼 그렇게 냄새나는 혐오시설은 아니죠. 그런데 반대를 하는 게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여기 테마파크가 들어오면은 땅값도 뛸 거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도 잘 될 건데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결국에 마을 이장은 주민들한테 고발을 당해가지고 법정에 섰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범죄로 받은 뒷돈 2,750만 원도 다 토해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으니까 벌금만 내고 무죄 방면이 된 겁니다. 당연히 돈을 준 사람도 처벌받았습니다. 사업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네, 이것도 집행유예 1년이니까 실제 실형은 살지 않는 겁니다. 돈을 직접 이장한테 준 회사 이사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습니다. 돈을 전달한 이사는 배달 사고는 안 냈던 것 같습니다.
이장한테 50만원짜리 수표 20장, 네, 그럼 1000만원이죠. 그거 직접 주고 또 수백만원씩 아들 통장에 입금을 해줬답니다. 제가 봐서는 이장이 조금 하수입니다. 이렇게 수표 받거나 통장으로 입금 받는 거는 조사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골드바나 이런 거 현물로 직접 받는 게 제일 좋은데 아마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런 생각까지는 못 해본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이장이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 수임료도 이 사업자가 4,500만원씩 대납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이 이장이 참 대단하네요.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 허위증언을 해가지고 또 추가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 재판받을 때 허위증언하면은 상당히 중범죄로 다룹니다. 그런데 시골 사람이라서 그런지 그 거짓말해도 뭐 문제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판사님이 이장한테 당신 사업주한테 돈 받은 적 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요, 절대 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허위증언을 했답니다. 10개월 징역형에 또 이 허위증언 해가지고 6개월을 또 형을 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집행유예 2년을 받아가지고 직접적으로 감방살이는 안 했습니다. 그 뒷돈 받은 이장님 아직 이 마을에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네 부끄러워서 살기가 힘들 것 같은데 또 모르죠. 얼굴에 철면피하고 그대로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이장을 여러 번 고발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이장 역할을 못해가지고 마을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다 이래가지고 손해배상을 하라 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결국에 주민들이 이겼습니다. 이장은 각 주민들한테 3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이 이장하고 주민들 소송전한다고 서로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새로운 이장을 뽑았는데 그 사람은 또 테마파크 짓는데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주가 우리가 돈을 3억 5천이나 줬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이래서 소송을 또 걸었습니다. 그냥 뒷돈 안 받고 마을 발전기금 받지 말고 주민들 뜻대로 반대 의견으로 그대로 있었다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믿고 이장직을 맡겼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혔습니다. 마을 발전기금 3억 5천만 원 받은 것도 새 이장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모두 원래 사업주한테 반환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런 부정한 돈은 돌려줘야죠. 우리나라 시골 마을이 그나마 살아나려면 마을 발전기금 이런 거 영원히 사라져야 됩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